차자라 찐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RFHIC고요. 최근에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의 오름세가 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포트 효과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4월에 호재가 상당히 많고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매출 급증에 대비해보자 라는 제목을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RFHIC 현재 6.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3,200원 구간인데요. 지난 3월에 신저가까지 추락을 했다가 이후에 반등 잡고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도 동시에 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포인트들 어디서 찾아볼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6월 말부터 미국 쪽으로 해서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내용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RFHIC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미국 시장의 동향 그리고 삼성이나 에릭슨 또 이 미국 로컬 사업자의 관계가 됩니다. 미국 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의미 있는 수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4월부터 5월 정도에 구매 주문서를 받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7월에 매출이 생기려면 늦어도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미국 시장에서 구매 주문서가 들어와야 하는데요. 현재 SI 동향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버라이즌이나 DC 네트워크 같이 미국 통신사들이 최근 들어서 미들밴드 주파수 투자를 통한 5G 커버리지 확보에 적극적인데요. 미국 통신사 3사들은 내년까지 사용 가능한 3에서 4GHz 대역 주파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SI 업체들의 미들밴드 주파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중소 5G 장비나 부품 업체에 대한 제휴 요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에 구매 주문서가 들어오게 된다면 올해 미국 통신사양 매출이 늦어도 7월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해는 가파른 이익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합작 법인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RFHIC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의 합작 법인 설립인데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6월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펀딩을 모두 마친 상태로 합작법인 설립 이후 MMIC 형태로 사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G 플러스 이후 초고주파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정 웨이퍼 업체에 대한 종속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성과 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고 6월에는 질화칼륨 트랜지스터의 이 미국 통신사양 수출 본격화 또 더불어서 신사업 성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복수의 미국 메이저 통신사 수출 물량 증가로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외 SI로 매출처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DC 네트워크의 3에서 4GHz 대역 5G 상용화 일정과 또 올해부터 내년 이 버라이즌의 3에서 4GHz 주파수 상용화 계획을 감안했을 때 6월에서 7월 정도에는 수출 개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의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고주파 단일 집적화 사업도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6월에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실 지난해 실적 바닥을 확인했는데 올해부터는 장기간 두드러진 실적 개선 추세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기 주가 상승폭은 미미하다고 봤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고려한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리포트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RFHIC 통신 장비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6월 전에 매수해볼 만한 포인트를 많이 제시를 해줬는데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번 올랐다가 약간 다시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전환하기도 해서요. 이 5G 통신 장비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5G 통신 장비 관련돼서 올해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미국 통신사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용 가능한 이제 3에서 4GHz 관련된 대역 주파수가 좀 크게 늘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SI 업체라든지 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 중소 5G 통신 장비 쪽 부품 쪽에 분명히 이제 제휴 요청도 급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DC 네트워크가 이제 5G 상용화 일정을 이제 잡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버라이징 같은 경우도 주파수 상용화 계획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4월에서 5월에 좀 PO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6, 7월이면 수출 개시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뭐 삼성전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매출처가 좀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예상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좀 합작사를 좀 설립을 통해서 MMIC 관련된 사업 진출도 좀 상반기 후반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최근에 5G 플러스 이후에 지금 6G까지도 나온 상황이죠. 초고주파수 관련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 체계가 좀 갖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전력용 반도체 관련돼서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주 이익 제고 목적으로 지금 자사주를 좀 취득을 했죠. 크진 않지만 그래도 14만 주 이상 40억을 좀 이제 취득 결정을 하면서 주주 가치에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봤을 때 충분히 좀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통신사양 매출을 봤을 때 역시나 5G 통신 장비 종목들 한 번씩 들썩이곤 하는데 여기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잘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RFHIC 오늘 갭상승 나오고 있고 여기에 장기 이편성도 좀 뚫어내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5G 섹터들이 최근에 좀 하나둘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섹터 자체가 좀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했다고는 약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리포트의 목표 가격도 상당히 좀 높게 좀 준 것을 봐서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도 일단은 뭐 좀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주봉상의 매물대가 모여있는 41,000원을 좀 먼저 1차 목표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RFHIC 오늘 리포트 효과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는 있습니다만 리포트에서 제시한 6만 원은 약간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1,0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살짝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8,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찐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